시종인의 반을 포함해서 6개의 반에 교내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. 자, 그림과 같이 대진표로 시합을 할 때 시종인의 반이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? 그럼 뭐야, 시종이가 여기서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양지 뜨고 있나. 희종이가 여기서 된다는 얘기잖아. 여기 있어야 야랑 뭐 누군지 모르겠는 이 애랑 붙었을 때, 딱 이겼을 때 결승이 되는 거잖아요. 이민이 하고 있지? 어? 자, 그러면 희종이는 일단 여기 그냥 놔둬. 됐어? 그럼 이제 다섯 개 반이겠죠? 희종이 반을 포함해서 여섯 개 반이었으니까 다섯 개 반이 남았는데 이 다섯 개 반 중에 한 팀은 희종이랑 붙어야 되는 건 거야.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야? 5개. 여기 다섯 개 중에 하나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. 그럼 이제 여기 네 개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. 이거 이해가? 그 네 반을 또 두 반 두 반 찢어줘야 되는 거죠. 이거 이해가? 그럼 뭐야?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사실 대진표에는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순서 그냥 똑같은 거야. 여기 있는 거야, 여기 있는 거나 자리 있는 거. 그러니까 두 개 두 개로 나누기만 되는 거니까 4C에다가 2C를 한 뒤에 이거는 1반, 2반, 3반, 4반이나 3반, 4반, 2반, 1반이나 똑같은 거잖아요. 이해가?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? 그치, 2분의 1 해줘야 되죠. 싸우는 건 똑같은 거니까. 그럼 뭐야, 야랑 야를 곱해주면은 희종이가 야랑 이겨가지고 바로 결승 진출할 수 있겠지. 괜찮나?